재미있고 들을수록 매력적인 우리의 소리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이곳은 이리 오너라 선컬럽 해설판. 네, 오늘은 국악의 새로운 미래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퓨전 국악의 세계로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광주 전남을 전초 기지 삼아 대한민국을 나아가 전 세계를 뒤흔들 트렌디한 퓨전 그룹 방금 찍은 거 봤죠? 뭐라고요? 퓨전 그룹 화양연화팀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뿅뿅뿅뿅. 안녕하세요. 뿅뿅뿅. 오늘 이 화양연화라는 이름과 걸맞게 옷들이 아유, 너무 이쁘세요. 너무 예뻐요. 네. 준비했어요. 우리 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출중하셔. 누가 1, 2, 3인지 지금 가릴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름값을 톡톡히 하시는 그룹이 아니신가. 네. 또 우리 보컬을 맡고 계신 이은비 씨. 네. 아, 우리 광주시립창극단의 대표 주연 배우입니다. 저번에 이제 수궁이라는 창극을 하는데 거기에서 토끼 역할을 얼마나 재밌게 하면 그러는 폐선생은 언제 태어났소? 자네들내 나를 들어보소. 이 퓨전 국악이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통 음악에 비해서 자유분방하고 또 새롭고 신선한 것을 계속 가미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과 함께 교감하고 또 함께 즐기기 때문에 퓨전 국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저 우리가 얼른 무대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혹시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곡이 어떤 곡이신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심청가를 재해석해서 소녀 심청이라고 하는 첫 곡인데 2020년 임방울 국악제에서 퓨전 국악 부분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안겨준 곡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2020년이면 연말에 치시라요. 우리 선생님도 대통령상을 그렇죠. 네. 같이 1등을 하신 동기입니다. 임방울. 네. 이야, 이렇게 또 임방울 같은 또 수상자잖아요. 전 2019년, 1년 전에 우리 또 모여야 돼 이렇게. 저희 광주에 계시는 임방울 선생님하고 라이벌이셨대요. 우리 셋 다 임방울 국악제 수상자. 근데 대표님, 이 판소리 심청가를 완창을 하면 또 짧은 바탕은 한 4시간 정도. 저희 바탕 같은 경우는 6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곡에 딱 압축을 시켰을 때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혹시 작업을 하셨나요? 어떤 한 대목을 똑 띄어서 가요로, 곡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심청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중을 만나서 고비를 겪고 또 물에 빠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8분이라는 곡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잠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게요. 아니 어떻게 그 판소리 심청가 가사책이 이만한데 그렇죠. 그게 8분 안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8분을 딱 하고 그렇죠. 그냥 8분 보여드리고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어질어질 이제 끝난 네. 것이야.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렇죠. 퓨전 국악 그룹 화양연화의 효녀 심청이 함께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송나라 원풍 말년에 광주 도화동 사는 봉사한 사람이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현철어신 곽시부인 세상 먼저 보내시고 부담동녀 딸 하나를 얻었으니 이름하여 심청이라. 동동동 내 딸, 동동 내 딸, 동동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 도리 지엄 지엄 대강 대강 엄마 동동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다 어느 날 돌박 속에 넣었더니 불감은 세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세월이 여류하야 신청 나이 15세가 되었구나. 얼굴은 일색이요 효행이 출천하야 하루난 신봉사 몽은사 화주승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한다 하니 효성 깊은 심청이가 제 몸을 팔아 인당수에 당부하니 신동조 서급 빗물에 들으라. 세월을 보낼 적에 마침 보촌사는 땡땡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신봉사 재산을 꼭 먹성질로 망하겠다. 하!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벽포 주고 고기 사 먹고 통인 잡고 욕 자르고 행인 잡고 배야 그거 이웃집에 밥부 챙기 잠자면 이걸 기와 배 끓고 발목 놀고 한밤 주우루 울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일 나누고 정잠이 돼서 낮잠 자기 남의 혼은 허려하고 단단히 믿은 난니 해담을 잘 허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 니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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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이렇듯 뺑덕이네가 신봉사 재산을 전부 빼앗아 가고 혼자 한 곳을 처벅처벅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한쪽에서 방아 찢는 소리가 들리거늘 꼭 이렇게 들리겄다.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떨그덩 찢는 나 허유와 방아요 이렇듯 방아를 다 지어놓고 신봉사도 맹인잔치에 발석 잡고
참여를 하였겠다. 저 봉사 거주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맹인 여기 계신다. 우! 하고 달려드니 신봉사가 죽은 줄만 알았던 심청이를 화구가 되어 만났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나. 하늘도 감동하사 여러 맹인들의 눈을 띄우시고 바위의 눈까지 띄우셨으니 광명 천지가 되었구나. 침침 빈방 안에 불 켠듯이 반갑고 사냥수 큰 싸움의 자료 본듯이 반갑네. 흥진 길에 고진감네 날로 두고 이름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나 여러분도 효녀 심청처럼 효도를 합시다. 주마등 스치 듯이 그냥 빨리 8분 동안 샥샥.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벌써 끝났어. 이게 딱 꽂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선생님 저는 이 마지막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은비 씨께 이 자리에서 앵콜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리 오너라 초성클럽 시청자 여러분도 옳지구. 효녀 심청처럼 효도를 합시다. 잘한다 잘한다. 시고 잘한다. 이게 어버이날에 맨날 틀어줘야 돼. 이런 주제곡 노래를. 주제곡 주제곡으로. 와, 정말 그날이 지금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야 너무 멋졌습니다 진짜. 아,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국악기랑 이 서양악기의 이 크로스오버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고 척척척척 이렇게 맞는 이런 호흡들이 음악이 좋아서도 맞지만 뭔가 이 팀원간의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팀원들을 만나시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고 그다음 재즈 피아노로 따로 이제 또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이렇게 선배들 서로 이렇게 또 오가면서 연주하면서 만났던 중에서 가장 예쁜 또 친구들을 특별히 모아서 네. 또 만들게 됐습니다. 잠깐만 여기 우리 퓨전 국악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토크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먼저. 저부터요? 너무나 잼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의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다 계속. 세대의 교감. 오. 세대를 이어주는 교감 이런 말이죠. 저는 무한한 음악. 무한한 음악. 이유는 어떤 걸까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제한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퓨전 국악은 무한한 음악이다라고 제가 그러네. 생각을 합니다. 보람씨. 저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을 딱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는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다 먹고 나면은 하나 더 먹고 싶다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국악도 끝나면은 한 곡 더 듣고 싶다는 이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강윤숙 대표님. 마늘 바게트. 마늘 바게트? 마늘은 한국 정통 빠질 수 없는 음식. 바게트는 전 세계 모든 사람 사랑하는 빵. 우리 것의 정통과 전 세계의 합상. 퓨전 국악. 너무 좋네요. 나만 제일 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 다음 곡 소개. 코끼 아니오. 아,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진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정말 토끼 아니오. 다섯 글자예요 진짜. 토끼 아니오. 토끼 아니오. 그러면 이 토끼 아니오는 또 어떤 곡인가요? 네, 토끼 아니오는 다들 잘 아시는 이 판소리 수군가의 내용인데요. 별주부의 꼬임에 넘어간 토끼가 용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좌우에 있던 나졸들이 창을 들이밀면서 너 토끼 맞지? 너 토끼 맞지? 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토끼가 나는 토끼가 아니에요. 나는 개예요. 나는 소예요. 말이에요. 하면서 계속 토끼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대목을 가지고 만든 것이 토끼 아니오입니다. 이게 또 소리로 하면 좌우 나졸의 금고모로지 술령수 내다르며 토끼를 둘러설지 진왕만리 장성사뜻 사냥싸움에 맞춰쌌든 겹겹이 둘러쌌고 토끼 겹쳐 잡는 것도 영문졸사도전 잡든 토끼 두 개를 콱 잡고서 네가 이놈 토끼란다. 토끼 기가 막혀 벌렁 떨며 토끼 아니여.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여.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 이 뒷이야기는 노래로 만나보시죠. 야, 이 방송을 아시네. 이게 진짜 사람을 특단하다 특단하다 이 포인트를. 그러면 어떤 대목을 저희가 좀 포인트로 듣고 들으면 좋을까요? 고민을 했어요. 그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 국악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의 이 귀를 좀 뺏기 위해서 호응을 받기 위해서 동요 산토끼를 넣었어요. 이 곡에 산토끼 토끼 이걸 네. 수군가에 넣었다고요? 그 곡을 넣어서 만든 것이 이 바로 토끼 아니오니까 이게 아마 남녀노소 연령을 다 넘나들면서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진짜 이 너무 재밌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판소리 수군가와 동요 산토끼가 합쳐진 곡 화양연화의 토끼 아니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깊은 산 중에 토끼 가족이 살았는데 용궁 갔다 살아 돌아온 꽤 많은 토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산토끼 삼대독자 아들이죠. 고로운 언니 내가 오기를 기다리실 텐디 장가도 못 가보고 이대로 죽는다니. 아니 대체 여기가 어디야? 발씨치러 내려왔다 자라 만나 용궁언니 훈련되지 않고 사허고 이대로 죽는다니. 아이 내 사랑 도순아 보고 싶다. 나무 틈에 걸어두고 뱃속에 간이 없다 깨를 써서 말했으니 용왕도 내 말을 믿고 세상 밖을 나가게 되니 하하 이렇게 좋을 수가. 깡총 깡총 뛰면서 산중으로 돌아가니 헐시고 철시고 칠시고 팔시고 똑똑한 머리덕에 살아났지. 얼시고 철시고 칠시고 아팔시고 똑똑한 머리덕에 살았다네. 아! 니가 이놈 토끼냐
심청되면서 토끼가 하는 말이 나 토끼 아니요. 산 토끼 토끼야 3대 독자 외아들. 아, 너무 재밌어요. 딱 듣는 순간 어? 이게 뭐지? 하고 그쵸? 귀가 이게 딱 열리는 것 같아.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저입니다. 역시. 문득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더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길이 더 많아졌다. 고민을 많이 하고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 뮤지션들이 우리 정통 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저희 정통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좋은 음악들이 계속 작곡되어지고 계속 맞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퓨전 국악이 한 번에 그냥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퓨전 국악의 또 시초가 또 있거든요. 바로 또 국악 가요라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국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면서 젊은 관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망이 들고서 예와 동동 아이쇼 그놈의 가늘어 지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여러 예술인들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면서 퓨전 국악의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보면 국거리 장단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이 많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아 국악이 조금 느리고 지루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재밌고 신나는 곡으로 많이 변화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네. 곡은요. 어떤 곡인가요? 기대돼요. 네, 국악 가요로 널리 불리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 곡이 진짜. 원래 또 이촌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갈 때 지하도로 가면은 그 나오는 음악이기도 하고 또 그 성악가이신 소프라노 신문희 씨가 불러주셔갖고 많이 알려진 노래예요.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노래를 듣고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나라, 화양연화팀의 색깔로 부르면 어떤 매력이 담길지 너무 궁금한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세 분,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에 나와주신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이렇게 멋지신 두 분의 사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환양연합팀 모두가 나와서 함께 네. 또 이 자리를 한번 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언니 또 동생처럼 정말 편안하게 방송을 했던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싶네요. 동생이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진짜 좋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화양연화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보람 씨 우리 친구예요. 많이 편하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화양연화팀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양연화팀이 부르는 아름다운 나라 함께 감상하시면서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국악으로 어깨춤을 추는 그날까지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다음 시간에 만나요. Thank you.
저 산자락에 긴 녹을 치며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며 Cheers.